보기에 가장 싱싱한 딸기로 사왔는데 이 정도면 될까? 네, 합격이요. 웃기가 딸기 준비하기로 한 거 맞지? 오브코스요. 친구 생일 파티에 요리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 할리우드 스타일인가? 아메리칸이겠죠. 그게 뭐가 중요해? 만들기나 하자고. 딸기는 식초를 넣고 깨끗이 세척해줄 거야. 이어서 준비된 쿠키를 뿌셔뿌셔뿌셔해서 그릇에 담아두자고. 깨끗이 세척된 딸기는 꼭지를 자르고. 근데 웬 그릭 요거트죠? 몰랐구나. 딸기랑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정말 꿀맛이라고. 요거트랑 꿀은 섞어서 준비해두고 딸기는 조심조심 속을 파내줘야 해. 재밌겠다. 보기만 하니까 재밌나 보네. 한번 해보고 얘기하라고. 그러죠 뭐. 근데 딸기에서 파는 속은 뭘 하나요? 그건 걱정 말라고. 속을 파낸 딸기 속에 꿀과 섞어놓은 요거트를 딸기 뱃속에 가득 넣은 다음. 가득이요? 그래, 가득 넣고 아까 부숴놓은 과자에 요거트 쪽을 콕 찍어주는 거지. 너무 예쁘고 맛있겠다. 작품을 접시에 담아주고 우유 한 컵 준비하고 아까 파낸 속을 우유에 넣어서. 생딸기 우유네요? 아이고, 알뜰하셔라. 그래,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?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